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큰 이슈가 한 개 나왔었습니다. 포드사에서 CATL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의 100% 자회사를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였어요. 뉴스만 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기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 현지에 우리가 이제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CATL이 짓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가 국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쯤이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랑비 어쩌는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축적되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특집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2차전지를 사야 되느냐, 그래도 2차전지를 봐야 될까 라는 부분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드렸었고, 지금 포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기차가 잘 안 팔렸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LG 에너솔루션 한국산 배터리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이 SK온이 거기에 따른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SK온, LG, NA솔루션, 포드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아직까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현재 우리가 스토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중국이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50% 이상에 대한 전기차 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소비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 해 이제 660만 대 정도가 작년에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330만 대 이상을 중국에서 찍어냈고, 중국이 300만 대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2차전지 배터리는 더 심합니다. 현재 중국이 57%에서 58%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배터리 동맹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지금 현재는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왜 미국 시장에 저렇게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느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자, 이번에 이제 2023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SK온이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지금 미국에 대한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줘야지만 지금 현재보다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국산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의존도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추진할 때 했던 얘기들이 가마오지 경제에서 펠리콘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 대한 그 원자재를 써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팔리더라도 결국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본도 그냥 기생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건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나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추가적으로 미국에 증설을 하면서 이런 2차전지에 대한 국산화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SK온이 이번에 이제 포드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일부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는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뺏기는 뉴스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지금 미국에 대한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하게 또 국내에 있는 원재료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진출도 함께 이루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 IRA에 대해서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SK온이 큰 영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이후에 지금 증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미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시점이 올해부터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 시장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제 삼성 SDI는 미국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 영향을 받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여건을 형성할 것이고,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SK온 관련해서는 이 미국이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에 대한 승부가 진짜 싸움이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 에코프로가 그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할때 말했던 것이, 자, 여기 표시된 곳도 보세요. 그러면 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 자, 미국과 유럽에 대한 중점 전략을 보이겠다. 그런 준비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따른 목표에 맞춰가지고 시장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재 관련된 기업, 뭐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금량이라든지 또는 미래나노텍 같은 것들 저점에 잡아서 500%, 800%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종 소재, 우리가 셀 업체는 완성 소재를,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최종 소재 관련해가지고 양극재라든지 또는 음극재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데, 특히 2022년도까지는 양극재 시장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2023년도의 키워드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중간 소재라든지 또는 원료, 그리고 음극재 시장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최종 소재도 물론 그 안에서도 양극재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양극재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그 부분 자체가 음극재라든지 또는 중간 소재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중간 소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전구체를 많이들 얘기하고 또는 이제 흑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는 것과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분을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는 것은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게 되는데, 전구체라는 것은 이제 화학 원료를 두 가지 이상을 혼합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튬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양극재가 됩니다. 리튬을 합성하기 전 단계를 우리가 전구체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이 이런 전구체 관련된 제조 및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흑연 관련된 부분 자체로서 우리가 뭐 인조 흑연이라든지 또는 천연 흑연을 합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리튬 메탈 음극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흑연을 기반으로 하는 음극재가 대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 들어서 우리가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1월달, 2월달 통틀어서 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최근에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나노신소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자, 현재 나노 신소재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신고가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들도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모화, 자, 전구체 관련된 기업이죠. 전구체 관련 기업으로서 코스모화가 오늘 상한가에 버금가는, 사실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가에 버금가는 호가 두개 정도가 모자랐는데요. 29.7%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전구체라든지 또는 지금 이런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시세는 나와 있는 그런 과정들이 또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양극재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갔던 것이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이제 LNF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케미칼, 그 코스모 신소재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 이제 원준이나 ENDD, 그리고 여기도 드러났지만 코발트 관련해서 코스모화, 요거 이제 오늘 새롭게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특집을 한 8번 정도 진행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 삼알미늄이 현재 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화면대로 우리가 이런 합성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구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양극재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그럼 굳이 양극재를 안 사셔도 됩니다. 양극재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도 계속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보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가 양극재보다는 낮지만 음극재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나노 신소재라든지 또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NK전지 최근에 상한가 갔거든요. 자, 동진세미캠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동진세미캠이랑 NK전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K전자가 최근에 한번 강한 또 상한가를 보내면서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바닥에서 이제 불꽃슛에 대한 검색기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최근까지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 지금 불꽃슛 검색기에 도출되고 지금 꾸준하게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 지금 주봉을 보면 주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권역부터 바뀌어 나가는 시점인데, 바닥이 좀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봤던 지금 보면 앞서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 안 적혀있지만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음극재나 양극재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나마 더 가지시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심을 좀더 가져보시자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힘들 때마다 그래도 시장을 버티고 시장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2차전지와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AI는 이제 성장성을 발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2023년도가 이런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싸워줄지, 미국에서 어떻게 K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2023년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라서 안 돼, 올라서 겁나는데 이제 못살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2017년도부터 이
삼성 SDI라든지 코스모화학이라든지 포스케미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2023년까지니까 약 6년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업황 자체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고 이 2차전지 기업들이 여러분들께 또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흑연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뭐 꾸준하게 이제 리튬 메탈이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테마가 확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도 이런 대주전자 재료를 바닥에서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2월 7일 날 또 추천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곧장 급등이 좀 나왔죠. 10만원대를 한번 넘어서고 라운드 피계 가격에서 지금 맞고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넘어가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대주전자 재료 다시 한번 더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일 이제 코스모화학이 2월 15일 날 9시 57분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도 한 5% 오르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모화학은 지금 오늘 상한가에 준하는 큰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틀 만에 30%가 넘는 큰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많다. 2차전지 기업들에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반드시 찾아내자. 공격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셀 업체라고 하는 것은 삼성 SDI라든지 SK온 또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기업들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소재나 원재료라든지 또는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응급제라든지 활물질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국 중국과에 대한 격차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따라잡고 그걸 역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원이 워낙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또 들썩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밤 9시에는 또 저를 볼 수 있고 목요일에는 오후에 또 제가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 또 방송에서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로의 빨간주식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경제TV나 또는 서울경제TV, 뭐 MTN, 머니투데이 방송, 뭐 MBN 머니, 뭐 SBS, CNBC, 팍스넷 뭐 모든 곳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그만큼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불꽃슛 완성반이라고 해서 앞서서 신호가 뜬 걸 보셨을 거예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검색기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할인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2월 17일 6시에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물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 달 동안 계속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공이 되니까요. 대신에 검색식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고 차트에 이상로 대표처럼 신호가 저렇게 뜨고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면서 좀 더 쉽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대형주, 소형주 관계없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신호로 잡아드리고 검색식으로도 추출됩니다. 성과 검증으로도 이미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 이런 이벤트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좋은 주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